편집 그리고 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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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해요.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.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일요일이라서 오늘은 중국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. 제가 이제 중국 음식을 맨날 짜장면만 먹는 것 같아서 이제 쌀쌀해졌으니까 짬뽕, 삼선짬뽕, 그 다음에 새우볶음밥, 그냥 볶음밥 말고 새우볶음밥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중국식 계란볶음밥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중국 음식은 아무래도 요 나무젓가락이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? 요거를 제대로 똑바로 뜯는 법. 바로 땅바닥에 여기를 딱 두드린 다음에 딱! 우와! 우선 국물 한 숟가락. 와, 짬뽕을 되게 오랜만에 먹는데, 우리 삼선짜장, 아, 삼선짬뽕, 그 안에 해산물도 많이 들어있습니다. 맛있어. 와, 주꾸미. 와,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짬뽕 국물이랑 이렇게 딸려오는 짬뽕이랑 뭔가 국물 맛이 조금 다르다는 거. 여기 딸려오는 국물이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. 드디어 중국식 새우볶음밥? 짠. 와, 짬뽕을 와, 와, 진짜 얼큰합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은 요 볶음밥 짜장에 다 비벼서 드세요?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조금씩 이렇게 덜어 드십니까? 저는 요 계란 맛이 좋아서 최대한 짜장을 조금 당근. 와.
여러분들 왜 중국 음식은 일요일에 먹어야 맛있을까요? 와, 그럼 이거 원래 먹어도 맛있지만 와 그냥 일반 중국 볶음밥도 맛있는데 저는 뭔가 새우 볶음밥 여기 짬뽕 잘하네. 짬뽕 시원하게 잘하는구만. 그럼 저는 요 어릴 때 나온 요 양파를 생양파를 못 먹었었는데 이렇게 커서 생양파가 참 맛있더라고요. 편집. 근데 여기 짬뽕은 곱빼기로 시킬 걸 그랬다.
와. 와. 새우볶음밥은 일반 중국식 계란볶음밥이랑 맛이 똑같은데 이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. 편집 진짜
다 어찌 하거든. 여기 짬뽕에는 홍합이 안 들어있네요? 특이하네. 라떼 나가. 편지. 와. 여러분들, 제가 이렇게 오늘 중국식 새우 볶음밥과 짬뽕을 삼선짬뽕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요. 와, 진짜 이 메뉴는 정말 뭐라고 흠잡을 게 없습니다. 제가 짬뽕을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데 와, 진짜 국물이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이런 BJ도 있다. 이나짱입니다. 안녕.